수영 파티 시작! 재밌는 친구가 많이 있다. 어떤 친구를 골라볼까? 난 인어공주니까 인어 모양 친구를 골래. 나는 예쁜 신 친구를 골랐어. 나는 여자 신을 골랐지. 너무 재밌는 물놀이야. 혹시 여름에 시원한 수영이 제일 재밌다니까. 와, 바다가 몰려온다. 너무 신나는 걸. 이들아, 내가 더 재밌는 곳을 발견했는데 날 따라가지 않을래? 여기야. 보람이 언니가 재밌는 그림책을 보여준대. 한번 가보자. 우와, 궁금해. 어떤 책일지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기 몇 살이죠? 3살이요. 아, 3살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 안내를 조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아이 성별은 어떻게 보세요? 여자아이요. 아,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다중지능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 다중. 네, 다 영화 다중 말고, 네, 이제 네. 다중지능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네.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상품들이 다중지능 효과에 대해서 나와져 있죠. 다중지능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언어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율탐구지능, 음악지능, 시각공간, 신체운동, 논리수학, 개인관계. 8가지 지능을 이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골고루 발달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이게 베이징 라인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책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 색깔 가지고서 책과 교구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향기가 나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향기가 나는. 아, 진짜요? 네. 오! 네, 그래서 아이하고 딸기 따면서 이제 놀이도 할 수 있는 플레이 교구로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단계에 맞춰가지고 이게 1차 배송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요. 아, 1차 배송. 예, 2회차, 3회차에서 11회차까지 배송이 되어져 있어요. 네, 단계 부분인 거거든요. 이제 자연탐구 영역이 들어가죠. 아.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해결해주고, 호기심을 더 자극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퍼펙트 단계.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요. 사고와 사고를 연결시켜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지능, 사회관계, 그 다음에 탐구 사고력까지 세 개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퍼펙트. 아이가 이제 빠진 영역 없이 골고루 모든 것들을 발달시켜주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요. 엄마가 그냥 믿고 맡기시게 되면은요, 발달에 맞게끔 고른 영역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요. 한글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이게 유교 전에 와가지고 아, 상담을 받고 저의 교육관과 너무 가치가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제품이 나왔어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쵸. 제가 네. 신제품을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브로드웨이 잉글리시라고 해가지고 뮤지컬 음악을 개발해야 됐다. 이제 왜 뮤지컬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제 쉽게 따라 부르면서 노래처럼 이제 영어를 기억할 수 있게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기획 의도가 그거여서 네. 감독님이랑 같이 브로드웨이에 가가지고 현지 뮤지컬 작곡가분을 섭외하고 배우들을 이제 캐스팅을 했어요. 오디션부터 봐가지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분들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되게 엄청 화려한 라인업을 구성해가지고 음원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바베큐 인 더 야드라는 책인데 이제 화음이 엄청나게 많죠. 뮤지컬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은 레벨링이 돼 있어서 얘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2단계의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이제 코딩을 되게 열심히 해요. 세이펜으로 아이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 전부 다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나하나요? 네, 하나하나. 요즘에 제 딸이 이렇게 세이펜 찍는 거 재미 들렸거든요. 너무 좋으네요. 어머, 껍질까지도요? 아이들이 파닉스를 익히는 원리가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마그넷이에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아, 여기다가 바로? 네, 바로.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전 또 특히 그 이 그림들도 너무 예쁜 너무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저희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 참여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한창 아이가 알파벳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돌치카드예요. 이 돌치카드가 뭐냐면요.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220개를 모아놓은 건데, 이미지 트레이닝 기법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연상해서 인지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게임으로 푸는 거예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노부형 베스트를 되게 잘 읽고 있어요. 네. 노래가 신나니까 막 춤추면서 막 듣고 보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스트 갖고 계시는데 드림, 노부형 드림 안에 하트, 내지기 이렇게 있고 네, 그 안에 베스트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아, 드림 안에요. 네. 뭐 알파벳이거나 사이트워드 이런 쪽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찍으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저희 이제 노부형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이유가 이렇게 단품 단품으로도 있지만 이게 이제 노래 잠깐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고 지금 이게 주제가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뭐 서클, 스퀘어, 뭐 트라이앵글 이렇게 나올 때 아이들이 옆 그림책에서 모양을 그림책에서 같이 찾아볼 수 있게 Go Shapes Go 이런 책이나 컬러주에서 모양이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노부형 드림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어렸을 때 그냥 이거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이런 것보다 노래로 접하고 연계로 확장을 하고 이번에 특별 혜택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부형 TV가 있어요. 짠! 보시면 이렇게 TV. 네, 노래하면서 즐기는 노부형 TV 해서 전에는 그냥 책을 선생님이 영어 원서를 읽어주기만 하셨다면 노부형은 노래가 있으니까 책을 노래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말로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영상이 나오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